학습도 지도. 네, 이 지랄은 어떤 지랄인가 보여줄게요. 두 문장 속에 같은 명사 있어. 긴 명사가 사이로와 연결해. 사람이면 후후주흥. 사람 아니 이건 무슨 뜻일까요? 사람인자. 사람이면 후후주흥. 사람 아니면 위초위초위치. 긴 문장 속 역할에 따라 셋 중에서 잘 골라. 아. 구루의 명작. 제가 먹고 살래니. 이거는 송 선생님이 창의적이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. 어느에던가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는 애들이 있더라는 거죠. 저 이런 스타일 아닙니다. 저는 정말 멍 때리기 좋아하고 조용한 거 좋아해요. 그러니까 맨날 퇴근하고 산에 가서 신은혜 바라보고 막걸리 마시고. 이게 저거든요. 근데 애들, 이런 애들이 오는 들어오는데 어떨 거야? 그럼 여기 맞춰가야지. 내가 가장 잘 컨트롤할 수 있는 건 무엇이다? 나 자신. 점점 더 애들 지랄할 텐데? 그럼 어떻게 해야 돼? 나를 컨트롤할 수 있어. 두 문장 속에 같이 시작. 두 문장 속에 같은 명사 있어. 기말고사 때 시험에 작년 기말고사에 그 시험에 나왔는데 위치 쓰는 게 시험에 나왔거든요. 서술형 1번으로 이것들이 나 수업 시험 감독 들어왔는데 얘들아 송 선생님 왔다 우리 관계대명사성 불러드리자 회장이 그러는 거야. 근데 애들 다 두 문장 두 문장 같은 문장 뒷명사 이러는 거였어요. 서술형 1번인데 아니, 무슨 말을 못해가지고 가만히 있어 지친 거고 싶었죠. 근데 1번 위치를 80% 애들이 맞췄습니다. 역대의 위치를 80% 맞힌 역사가 없어요. 맞추려고 하질 않아. 근데 그건 그냥 이걸 했단 말이야. 학습 효과. 근데 그래서